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꺼낼 이야기는 이른바 삐라 논쟁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백두공주의 담화 불과 4시간 뒤에 통일부가 나섰습니다. 백두공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을 일컫습니다. 백두공주가 나서자 우리 정부가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모양만 보면 그렇게 됐다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북 막말 4시간 만에 법까지 만들겠다는 정부 김여정 부부장 삐라를 날려보내는 짓은 망나니 짓이다. 험한 말도 이렇게 쓰면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험한 단어를 많이 썼죠. 보시는 것처럼 나는 못된 짓을 한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 우리 정부를 지칭하는 거죠. 못 본 척하는 놈이다. 국민으로서 이 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당금지법이라도 만들라 이른바 삐라금지법이라도 만들라 라고 주문을 한 셈인데요. 4시간 후 통일부가 예정이 없었던 긴급 브리핑을 갔습니다. 대북전당금지법 이른바 삐라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삐라는 백해 무익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삐라 백해 무익 청와대 거들었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 무익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 김여정 일 부부장의 담화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 이른바 남한 정부를 향해 놈이랄지 아니면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욕설에 가까운 단어들 모욕적인 그런 김여정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청와대가 아끼면서 김여정이 요구했던 삐라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라는 것과 관련해 백해무익이다라고 맞장구를 친 겁니다. 이재명 기자. 모양새만 놓고 보면 김여정이 나서서 세게 뭐라고 하니까 통일부와 국방부 청와대까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모양새군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화답을 하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면서 저 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북 전단의 삐라 문제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2014년도 10월로 기억되는데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삐라를 날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실제 구사총을 10여 발 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러자 박근혜 정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리를 뒀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 너무 자극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통일 대박론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상 어떤 이렇게 좀 민간단체를 만나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어떤 뭐 진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뭐 통일부가 4시간 만에 화답한 건 저자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전 청와대 반응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건 굉장히 전략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 대북 전단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청와대가 마치 사실 북한 정권 입장 봤을 때 백해 무익한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늘 항상 얘기했던 게 대북 전당, 이건 대북 확성기 문제와 함께 늘 항상 우리 정부에 중단을 요구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대칭 전력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인데 이걸 아무 협상 카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 데 좀 활용하지 않고 지렛대로 쓸 수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백해무익하다고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북한 할 말이 없는 거죠. 북한 앞으로 계속 논평을 내겠죠. 아니 청와대도 백해무익했다고 해놓고 왜 말리지 않느냐, 왜 중단시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학 전공하셨던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사실은 이 삐라를 날리는 탈북자 단체의 주장은 삐라 안에 담기는 북한 체제의 실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
이것들이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백해무익은 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백해무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이제 표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리라는 게 절대적일 수는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 그 접경 지역에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의 여러 가지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법적 그런 가치이고 이것을 저해하면서까지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 특히 자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쩌면 뭐 기존에 있는 법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문가분도 나와 계시지만 기존에 있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법을 활용해서 좀 제지를 하는 것은 모를까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요. 더 불필요한 논란을 더 만들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니냐 김여정이 그렇게 원색적인 막말과 비난의 담화를 냈는데 우리가 4시간 반 만에 이렇게 법을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은 항상 이런 식의 전략을 써온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원색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지금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지필에도 참여했던 북한 인권백서에 대해서도 북한이 엄청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북한이 굉장히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다만 북한은 항상 남한 쪽이 굉장히 저자세로 손을 먼저 내밀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담화도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갈래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